오, 근데 아까 편하네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울산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원팀이더라. 근데 전북은 안 그래요. 전북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좀 그 흔들리는 면이 있죠. 네. 왜냐면 이동국이야. 뭘 던진다. 아니, 중요한 건 이 네. 팀의 리더는 지금 네. 김진수 선수예요. 김진수. 네, 그 좀 팀이 흔들릴 때 상황에서 그런 선수들한테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한 거예요. 아, 너 왜 이러냐? 정신 차리시키더라.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 선수들이. 그 선수들 누구죠? 아, 그걸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좀 공개적으로. 아니, 입이 있는데 말을 못. 그러니까 전북은 나. 어쨌든 그래서 그 원 팀이 안 됐다. 올 시즌 원팀이 안 된 거지. 그게 내부적으로도? 아, 내부적인 건 내가 확실히 모르는 거지. 아니, 자꾸 던지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K리그가 이번 주말에 이제 다 마무리 원이 되기 때문에 정규 시즌이 네. 저희가 한번 뭐 우승이라든지 몇 가지 이번 시즌이 있어. 아니면 지금 마지막 싸움 있지 않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뭐? 강등 플레이오프 누가 밀리느냐. 아, 그렇죠. 누가 갔냐. 야, 이게 진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서울이냐? 수원이냐 김천이냐? 네. 어, 김천은 이제 마지막 아니, 순위 김천도,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 김천도 플레이오프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순위는. 그런데 이제 그 이게 12위로 가느냐 11위로 가느냐 유리하게 가느냐 네, 불리하게 그렇지. 가느냐 이거 차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 수원 삼성은 밀리느냐 그래도 잔류를 확정짓느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리딩 클럽 두 팀인데. 그렇지. 2008년인가에 둘이 챔피언 연졌잖아요. 펼쳤었잖아. 그래. 돈을 좀 써야지. 예전에 기성용 있을 저 한참 젊었을 때 뛸 때 막 골 넣고 막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둘이 막 라이벌리하고. 자, 울산 현대가 일단 17년 만에 캐리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한 시즌 열심히 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네. 사실 뭐 울산 현대 명모 형님 축하드립니다. 울산 현대가 내년에 뭐 선수 좀 늘려나 봐. 울산 쪽에. 걔 아니야, 걔? 울산이 이렇게 준우승이라고 하는 아픔 최근 3시즌 동안 혹은 2005년 우승한 이후에도 계속 고민마다 쓰러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17년 만에 우승을 한 이유? 비결? 뭐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일단 누가부터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전문가이시니까. 일단 여기도 언급하셨지만 홍명보의 10년 대운 주기설, 대운설. 10년 주기설. 그거는 좀 이렇게 이쪽 샤머니즘 담당 아닙니까? 아니 저도 이제 한번 해서. 아니 근데 아니 이... 근데 진짜 10년 주대대 진짜 대운이 와. 이제 이거잖아요. 2002년 때 월드컵 나가서 그러니까 4강. 2012년 12년에. 때 런던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 따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대박이었죠.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성적.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0년 지나서 2022년 울산의 우승. 이 얘기 아니야. 이거는 약간 좀 이쪽인데. 그래서 네. 전화해서 제가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너한테. 야 너도 막 나한테 반말하고. 아니 형한테 아니야. 감독님한테 이거 대운설. 92년에 그때는 선수로 우승하고 MVP였대. 네. 어쨌든 이렇게 10년 단위로 오래 했다. 대운설 네. 물어봤더니 야 헛소리하지 마 그러죠. 아 홍명관한테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또 자기도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때 아 우승 확정짓기 전에. 전에.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뭐 투자한 결과 지금 한 십몇 년 동안의 투자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울산 꾸준히. 많이 했지. 네, 많이 적극적으로 했지. 투자하고 리빌딩도 잘했고, 그래서 정말 젊은 어린 선수도 많이 나왔고 좋은 선수 많이 나왔고, 또 올해는 특히나 시즌에 큰 부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동경. 그다음에 이동준, 오세훈 이런 선수들 다 빠져나갔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 친구들이 급하게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플랜에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오 어떻게 하지 막 그랬다.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시즌 초반에 완전 초반에 이제, 아니면 시작 직전에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준비 좀 하긴 했는데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뭐 잘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애들 친구들 압박도 하고 또 우리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 이게 팀이야! 하고 소리 지르시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약 조절도 좀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결실이 선수들한테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울산이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이 큰 이유는 그 김강국 단장 이하 강화부, 그러니까 행정 스태프,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선수단이 이제 원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코칭 스태프 말고도 그 강화부에서는 축구 선수 출신들의 보직들을 맡으신 분들이 강화부에는 철저하게 선수 검증을 하고 영입할 때는 우리 전술에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증을 많이 했고 어렵다 어려운님이 에이전트 쪼우 모드다. 에이전트 모드다. 네. 선수 강화위원회 바로 얘기하잖아. 그렇지. 일단은... 자기 영업전선에 딱 만나 있는데 그리고 저기
에이전트 수수료를 잘 주는 구단이어서 예, 특별하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능력치를 보이면 그만큼 또 좋은 거를 돌아와야 더 좋은 선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구단들의 웃어줘, 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그런 것 같아. 한 시즌을 막 이렇게 풀로 쭉 놓고 보잖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울산이 우승하는 게 맞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어. 가장 꾸준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1위도 제일 뭐 놓치지 않았고 거의 전력이 좋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울산이 리딩 클럽이 되면서 K리그 흥행에도 엄청난 영향을 했어. 그때 2만 명 전문점 때. 그 경기는 예. 박수 한번 치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전북이 이겼냐 울산이 이겼냐 를 떠나서 나는 그 경기장의 분위기. K리그가 드디어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지. 예, 그때 막 예. 난 그때 중계했던 팀도 칭찬하고 싶어. 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막 할 때 울산 팬들 막 마지막에 막 그 눈물을 흘리거나 막 하는 거 보여준 이 경기장 분위기 그걸 또 잘 전달했던 중계진. 그때 전북과 울산 팬들의 아니 저 선수들의 어떤 몸을 던지는 싸움 뭔가 뭐 결과 다 떠나서. 아 재밌어. 진짜 재밌는. K리그가 이렇게 멋지고 간절하고. 재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고객이 진짜 박수 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울산은 우승하기에 충분했다. 우승을 자, 해야 되는 시즌이야. 그렇지. 네. 그건 맞다. 전북은 왜 우승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조금 한번 문을 한번 열어줘. 아, 뭐 매번 우승할 수 있나? 좀 순한 맛이다. 네, 매번 우승할 수는 없고 뭐 그동안 우승 많이 했으니까 2위도 한번 해봐야 또 이제 개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꼬집, 두 꼬집 정도가 부족했죠. 그 한 꼬집과 네. 두 꼬집이 뭡니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죠, 선수단이. 선수단이. 네, 변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데려오는 선수들이 너무 좀 급하게 데려온 경향도 있고. 아하. 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예, 감독의 색깔에 맞게끔 그 위치에 딱 그런 스타일 딱딱딱 그러니까 이동준 나가니까 엄원상 데려오고 약간 이런 게 필요했는데 아, 울산처럼? 예, 어느 포지션이 좀 취약하니까 데려오고 보니까 중복되고 그러니까 전술에 맞춰서 좀 뭔가 꼼꼼하게 데려오 영입이 보강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쫓겼다는 거지. 네 그리고 전북 현대 선수들의 연령이 좀 이제 젊은 선수 데려오긴 했지만 좀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높았죠. 아니,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김보경 선수라도 친하고 그 김진우 선수는 뭐 제가 결혼식 사회도 봐줬고 그래서 그쪽에 그 뭐 많은 아는 친구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나이가 좀 많았던 건 맞고 김진수 같은 경우는 거의 갈았었거든. 아 왼쪽 풀백인데 미친듯이 공격하고 미친듯이 수비 다 하잖아. 저는 그리고 구스타보인데 굳이 인류층 걸 데려왔어야 되나. 아 그럼 중복.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예. 오히려 다른 포지션이 좀 너무 네임밸류만 딱 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쿠니모토 사건도 좀 있었고. 아 그러네. 쿠니모토 예. 사건도 의외에 또 그게 있었고. 쿠니모토가 폼이 올라올 때 사고가 터져버렸지.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저랑 미팅 한번 하시면 네, 전체적으로 다시 근데 한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여기서는 10번의 얘기를 또 이 전북 얘기를 들어봐야 돼. 전북 담당이잖아. 그러니까 전북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울산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원팀이더라. 근데 전북은 안 그래. 전북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좀 그 흔들리는 면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동국이는 뭘 던진다. 아니, 이동국이라는 존재가 큰 존재가 있었는데. 아, 이동국. 그 존재가 빠지면서 약간의 좀 흔들린 부분도 있었고. 선수단의 어떤 예. 중심이? 그 외국인 선수들 쿠니모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쿠니모토 같은 경우에도 선수단이 관리를 좀 했는데 그 일탈이 너무 심했고. 그치. 그러니까 울산은 터져버리면 어쩔 수 그 없지. 네. 김광국 단장 이하 밑에까지 다 이제 원팀이었는데 전북은 안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쿠니모토 네. 자체가 그런 흔들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쿠니모토만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쿠니모토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걸 기다리라고 왜 그래?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김상식 감독이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을 좀 이렇게 다그치고 좀 압박하는 부분 그 부분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이게 팀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네. 팀의 리더는 지금 김진수 네. 선수예요. 김진수. 예. 네. 김진수 선수가 뭐 경기 내적인 부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뿐인 거. 아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지금. 아니 나는 리더가 그래서 아 나오는 줄 알았지 나는 이제. 근데 문제는 김진수 선수가 그 좀 팀이 흔들릴 때 상황에서 그런 선수들한테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한 거예요. 아. 너 왜 이러냐? 정신 차리시키더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 선수들이. 그 선수들 누구죠? 아 그걸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좀 공개적으로 아니 입이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아니 뭐 외국인 선수가 외국인 선수인 경우도 아, 있고. 아 외국인 선수한테 국내 선수들한테도 직접적으로 가서 야 좀 열심히 하자 정신 차리고 하자 열심히 하자. 아 그럼 이건 보도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문선민 선수를 김상식 감독이 한번 질책한 적이 있잖아요.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그런 걸 포함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포함 다 포함한 내용이죠. 이미 기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선수 형이 말한 대로 선수들 나이도 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선수단이 완전 다르잖아요. 경기력이.
보면 뭐 이승기 선수도 저도 이승기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지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안 보였단 말이야 전북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그 아까 또 말한 대로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 감독이 원하는 포지션의 영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늦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일류첸코를 이제 이건 일류첸코를 내보내고 나서 원래 데려오려고 하는 선수가 있었잖아. 근데 그 선수 영입도 제대로 안 됐고. 근데 그런 부분 좀 흔들린 부분 좀 있었지. 그리고 근데 막판에 이제 조규성이 오면서 팀이 좀 악구가 생기고 바로가 또 정신 확 차리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은 좋았지. 팀이 올라왔지. 팀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울산을 압도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니었던 거지 시즌 자체가. 우충하다님 안녕하세요. 우충하다? 우리 그냥 솔직히 한번 그냥 편하게 결산이니까 김상식 감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몇몇 포지션에 선수가 좀 부족했다. 뭐 체대 교체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 이것도 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김장식 감독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북이 다른 팀에 비해서 선수를 그럼 안 사주는 팀이냐, 돈을 안 쓰는 팀이냐 이렇게 제일 얘기... 많이 쓰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네, 제일 많이 쓰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돈을 쓰거나 투자를 했던 팀을 끌어가는 감독으로서 감독 김장식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김상식 감독은 기본적으로 선수들과 소통이 잘 되죠. 홍명보 감독이랑 좀 다르지. 뭔가 카리스마를 압도하는 것보다는 선수들과 소통을 좀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단만 잘 구성되면 리딩할 수 있는 그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성남 1화 시절에도 선수 때도 제가 잘 알지만 선수단을 내부에서 선수가 장악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충분히 그런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뭐 김상식 감독에 대해 막 질타 이런 게 있는데 못 모르고 하는 말이야. 사실은 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능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저는 한 가지는 이제 감독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단호한 그런 결정을 좀 내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 구단에도 내가 어필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선수단에도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반적인 감독들의 경우에는 뭐 정말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선수 때부터 어떤 관계들 릴레이션십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10번의 얘기는 감독이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릴 때도 그러니까 있는데 뭐 선수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나 혹은 뭐 뭐가 생겼을 때 정말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치에서 이제 매니저 역할까지 하려면 이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단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걸면 이래 이래서 이래서 난 해야 됩니다.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좀 단호함 이런 것 필요하고 선수단에도 뭔가 이 뭐 질타받을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쳐 딱 쳐서 읍천 마속을 해가지고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팀이 원팀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이제는 선수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보강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박신영 디렉터가 능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영표 대표처럼 본인이 컨택을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해서 탁탁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려고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이름을 달았잖아.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 형 말대로 좀 그런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럴 때 지금 누구를 영입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전화 두 번만 주면 전북이 내년에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시즌 초반에 로테이션을 너무 많이 돌렸어. 왜? 선수들 기회를 맞아. 엄청 돌렸어 진짜.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야. 잘하는 선수를 시작했다는데 어느 팀 대부분 좀 보면 감독들 보면 시즌 초반에 일단 우리 내가 가는 걸로 한번 딱 가보자 이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있지.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때는 그냥 모든 선수들 다 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를테면 뭐 문제가 생긴 선수한테 야 잘해보자. 이것도 한두 번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프로 선수잖아. 오케이. 그러면 확실하게 선을 걷어.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고액 연봉이고 그 그렇지. 연봉의 가치를 증명해줘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항상 뭐 얘기해 보면 이런 거야. 그래도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리딩 클럽의 감독이라면 단호한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팀이면 2위하면 잘했다고 박수칠 수 있는데 전북이기 때문에 2위라고 하는 결과도 좀 아쉬울 수 있고 당연히 전북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제가 했던 전북하면 최강 감독 시절에 닭공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김상식 감독이 화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불 같은 공격. 근데 불 같은 공격을 나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 화공이 서포터 마음에 불 질렀대.